어디서 못 찾구나. 호기심이 가득한 아이는 여기저기 정신없이 돌아다니는데 어느새 아이는 엄마가 기다리라는 곳에서 한참을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멀리 온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참기 시작한다. 이제 엄마 참자. 다른 두 아이 역시 엄마가 10분만 기다리라고 말한 뒤 화장실로 갔지만 1, 2분도 안 돼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1분도 안 기다려요. 결국 세 아이 모두 3분도 엄마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리를 이탈했는데 만약 이대로 엄마를 찾지 못한다면 미아가 되었을 겁니다. 엄마가 가만히 있으라고 했는데 왜 다른 데로 갔어요? 심심해서요. 엄마가 안 나와줘요. 6세 이전의 아이들은 거의 시간 개념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시간은 무한정이며 또한 매우 느리기까지 합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은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영원이라고까지 느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아이에게 5분만 기다리라고 말하는 것은 의미 전달에 있어서 아무 소용이 없으며 이는 마치 아이를 혼자 물가에 내버려 두는 것과도 같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짧은 시간 동안 가까운 곳에 가더라도 아이를 혼자 두면 안 됩니다. 실제로 이런 원인들로 인해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요즘 많은 실종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럼 엄마들 화장실 어떻게 가요? 데리고 가야죠. 같이 가야죠. 그렇다면 야외에서만 미아가 발생할까요? 그래요.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 또 다른 장소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집 안과 차 안입니다. 집 안에서도요? 멋져. 만화 보고 있네. 정말 굉장해. 옆집에 잠깐 갔다 와도 되겠지? 집이라고 해서 자네 잘됐다. 잠깐 들어갔다 나와야지. 안돼 그러면 차 안이라고 해서 안심하고 아이를 혼자 두는 것 이 역시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만약 이렇게 자는 아이를 잠시 차에 두고 볼일을 보고 오는 사이 자, 아이가 깬다면 어떻게 될까요?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제작진은 자동차 내부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실제 5세 남자아이가 있는 한 가정의 도움을 받아 아이의 행동을 지켜봤습니다. 일부러 아이가 늘 낮잠을 자는 시간에 맞춰 차에 태우고 스르륵 잠이 드는 아이. 이제 엄마는 자는 아이를 차에 두고 창문을 조금 열어두고 차문을 잠근 뒤 자리를 피했습니다. 창문까지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 잠에서 깬 아이. 일어났다. 엄마를 찾는 듯 두리번거리는데 엄마 찾아. 창밖을 내다보다가 창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온 아이는 무작정 엄마를 찾아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제작진은 곳곳에 숨어 아이를 주시하고 있는 상황. 그렇게 되는군요. 엄마를 찾아 헤매는 아이는 대책 없이 차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여기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야. 그렇게 한참을 어디론가 가는 아이 멈춰서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이는데 제작진 역시 아이가 위험하지 않도록 밀착해 따라갔습니다. 그치. 그렇죠. 결국 10분 만에 차가 있던 자리에서 500m 거리까지 멀어진 아이. 야, 저 어른도 참 힘들겠어요. 실제 상황이라면 이 정도로 차에서 멀리 나온 아이는 미아가 되고 말았을 겁니다. 그렇죠. 어머니 심장이 어떠셨어요? 아이가 차 안에서 자고 있으니까 괜찮을 줄 알았는데 다 저렇게 생각할 이렇게 거예요. 이렇게 차 밖으로 나와서 헤매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당황스럽고요. 그리고 제가 정말 없었으면 위험할 수 있겠다 싶은 게 큰 충격이었어요. 아이고.
이렇게 아이를 집이나 차 안이라고 해서 방심하고 혼자 둘 경우 혼자 있는 것을 깨닫는 아이는 부모를 찾아 밖으로 무작정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문득 자신이 길을 잃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너무도 당황한 나머지 집 주소와 전화번호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미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평소에 알던 주소랑 전화번호도 눈 깜짝할 사이에 마치 요술을 부리듯 사라져버리는 아이. 일단 잃어버리고 나면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안기기에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호기심 그리고 어른과 다른 시간 개념으로 인해 잃어버리기 쉬우니 잠깐이라는 시간을 간과하지 말고 절대 아이를 혼자 두지 않아야 하며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에서는 절대 아이의 손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집이나 차 안이라고 해서 방심하고 아이를 혼자 두는 것도 금물. 또한 아이에게는 전화번호, 부모의 이름을 기억하도록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외출할 때는 이름과 연락처가 적힌 미아 방지용 팔찌나 목걸이를 달아주고 아이의 이름, 주소, 연락처를 가방이나 옷, 겉쪽 등 쉽게 눈에 띄는 곳에 부착시키는 것은 오히려 유괴의 위험이 있으므로 옷의 안쪽 깃이나 신발의 밑창에 부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를 대비해 아이에게 부모를 잃어버렸을 때 해야 할 행동 요령에 대해 상황극을 통해 교육시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 시야에서 사라진 순간 영영 볼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 정말 충격입니다. 맞아. 어떻게 한 해 저렇게 많은 어린이들이 사라지게 되는지 사실 의아했었는데 이제 이해가 가네요. 네, 정말 이해가 돼요. 네. 교수님, 화면 보면서 참 많은 게 지금 궁금해지는데요. 네. 주로 어디서 미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겁니까? 예, 흔히들 미아 사고는 놀이동산이나 또는 백화점 같은 사람이 많고 특별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죠. 그런데 사실 경찰청 통계나 또는 아동보호 전담기관 조사에 따르면 가장 미아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곳은 집 근처입니다. 집 근처? 예, 가장 안전하고 가장 아이들이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는 곳에서 오히려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 유원지 또는 놀이동산, 백화점, 시장 이런 순입니다. 수근아, 엄마 화장실 갔다 올게. 잠깐만 여기 있어. 홍준아, 엄마. 엄마 가자 사올 테니까 5분만 기다려. 아, 5분만 기다려. 이런 식의 말, 어머님들.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어린이들에겐 이 5분이 1시간, 2시간처럼 길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명심해야 됩니다. 아유, 이 신봉선 씨가 역시 연기를 잘해서 그런지 쏙쏙 들어옵니다. 그래. 정말 애 한 8 나온 엄마처럼. 네. 아니, 진짜 연기력 하나는 칭찬해줘야 돼요. 조영미의 경석이! 네. 2007년 3월 서울. 축구 선수의 꿈을 키워가는 8살 진수는 오늘도 열심히 축구 연습을 합니다. 어, 좋은데요? 진수야! 안녕하세요. 어, 진수야. 너 또 축구하니? 이야, 너 이러다 축구 선수 되는 거 아니야? 그럼요. 전 호나우도처럼 유명한 축구 선수가 될 거예요. 보실래요? 아줌마한테 보여줘. 그런데 축구 실력을 자랑하려고 찬공이 그만 주차된 자동차 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